놀라운 진실. 뭐예요? 별로 안 놀랐던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진실은 뭐였구나?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아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뜻이 에너지가 있다는 거.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 여러분, 이거 별로 안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 아, 이거 놀라운 얘기.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그 원칙, 아, 이 에너지 세계가, 우리는 에너지 세계를 자꾸 무슨 에너지 세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에너지만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리적 에너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의학은 지금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이 놀라운 초인간적인 전지전능 차원의 그 생명 에너지를 인정하지 뭐예요?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차원 안에서만 어떻게 고치려고 해보니 안 되게 돼 있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 물리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줄을 몰랐을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선택을 안 해도 그 영적 에너지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여전히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왜 그래요? 여러분이 인식을 못해도, 인정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여러분의 유전자를 잘 돌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 에너지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인식하든 안 하든 다 돌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그냥 당연한 줄로 알고 있었어.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그 영적 에너지를 인정을 뭐예요? 안 하고 있었던 거라. 왜? 뭐, 그것도. 응. 당연하잖아, 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 하는 순간, 진짜 그 에너지를 더 많이 뭐예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영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그 위대한 생명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인식하지 못하고 받을 때는 사실 10%밖에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냥 그러니까 그 10%마저도 자꾸 우리가 뭐 하면서 살고 있어요? 방해하면서. 그 10%의 생명 에너지, 그 무의식적, 그 영적 에너지를 방해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에너지 그 본질이 사랑이요 진선미인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예 억울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래도 가장 쉽게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잘 때밖에 없어. 그래서 잠잘 때. 그러니까 가장 이 영적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잘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를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요.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는 뭐 의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의식이 없어지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살다가 보니까 의식이 없어져도 뭐예요? 죽는 건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취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취학. 그래서 이 전신 마취라는 위대한 이 전신 마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 전신 마취를 하면 여러분 배째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배를 째 가지고 떼낼 거 떼내고, 기울 거 기고, 그래가지고 4시간, 5시간, 6시간을 하고, 닫아가지고 깨우면 살아있는 거야. 그 수술할 동안에도 살아있어요, 안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마취학 때문에 우리 의학계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돼도 살아있을 수 있구나. 전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식이, 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안 죽어.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슨 궁금증이 생겼냐면, 그렇다면 이 전신 마취의 경우처럼 의식이 전혀 없어도 살아 있다면 우리가 살아 있다는 이 자체와 우리의 의식은 상관이 뭐예요? 없는 거라는 결론에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살아 있는 이유가 내 의식하고는 상관이 왜? 내 의식이 100% 전신 마취로 말미암아 의식이 싹 없어져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 차원은 내 의식 차원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차원에서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데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 움직이고 꺼졌다 켰다 하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 그건 누구의 영역이요? 그거는 영적 차원의 우리 영역이야. 우리는 의식이 하나도 없어도 잘 돌아가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근데 우리는 뭐도 모르고, 그저 우리 의식이 조금 이상해지면 막 죽는 줄 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의학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하하. 우리 의식하고 내가 살아 있다 그것과는 별개구나.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를 탁 시켜 놓고 이 뇌파를 잘 찍어 보면 뇌는 아직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는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파가 촤 하면서 시시각각 뇌파가 변하고. 왜? 뇌파가 시시각각 변해야 이 뇌파가 신경 조직을 타고 내려가서 생체 전자파가 돼가지고 결국 그 생체 전자파가 뭐를 조절하는 거니까? 유전자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유전자. 유전자는 무엇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 뇌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마취 탁 시켜놔도 심장은 제대로 뛰어 안 뛰어요? 심장 제대로 뛰어. 심장 제대로 못 뛰게 하는 작자가 누구게? 나요. 전신마취 시켜놓으면요, 심장은 정상적으로 착. 근데 내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 어떻게 돼? 심장이 그래서 생명에너지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계속 의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자, 막 그냥 여기 하나님이라 부릅시다. 생명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 말고, 자, 정신, 또 이쪽엔 뭐요? 예? 정신 반대쪽에, 잡신. 또는 성령, 또는 뭐요? 안경. 이쪽에서, 양쪽에서 다 뇌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쪽을 두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택하는 사람. 선택. 그래서 우리는 한쪽을 선택하면 그 한쪽이 들어와서, 내가 선택한 쪽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또잘 선택하면 뭐예요? 켜기도 하고 복구시키기도 하고. 간단한 원리 알고 보면 간단해요, 안 해요?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왜?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뭐예요? 없다는 거죠. 즉,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계로 측정할 수 있어. 그러면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기계는 뭐를 이용하는 기계요? 다 전기 기계요.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보다 한참 위인데 전기 기계 가지고 어떻게 영적 에너지를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있다면 전기 제품이 아닌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사람 가지고 증명해야 돼요. 왜? 이거는 뭐야? 이건 순수 전기 제품이 아니잖아. 이거는 영적 에너지, 뜻 에너지의 반응. 여러분, 컴퓨터 전기 제품을 앞에 놔놓고, 사랑한다. 아무리 해봐야 컴퓨터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랑한다. 그런 뼈인가. 뇌파가 변해요. 뇌를 흐르는 전기 에너지가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 에너지이며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지배한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인정해. 하는데 이 현대의학계에서 그래도 영적 에너지를 치료에 적용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영적 에너지의 실체를 전기기계 가지고는 증명을 못했다. 그러니까 논문이 안 나왔다. 그렇게 쉬운 거를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신과 잡신, 성령과 악령이 뇌파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가지고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번, 자, 전신마취를 시켜놔도 뇌는 여전히 활동을 해. 왜 그래요? 왜 뇌는 여전히 활동하면서 뇌파는 이렇게 변했다가 저렇게 변했다가 활동을 해, 뇌파가. 왜? 영이 내 뇌파를 조절하면서, 내 뇌파를 조절해서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내 뭐예요? 유전자를 조절해서 나를 살아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박수!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영이! 이건 정말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기계 가지고 증명은 못하지만은 아무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몸은 물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물질로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무선적 존재야? 영적 존재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내 유전자는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영의 지배를 내 유전자는 받고 있다. 이제 정리가 딱 됐습니까? 예, 이제 여기, 정리가 딱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흘 전에 생각했던 차원과 지금 생각의 차원은 뭐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생각에 반응합니다. 와, 새로운 차원.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만, 즉 물질적 에너지만 생각하던 사람이 영적 에너지를 발견해서 영적 차원에 들어간 상태를 소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뭐예요?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것이 뭐예요? 아니라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나도 모르게 그냥 묵묵히 나를 돌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와 50년이 지나서 비로소 뭐예요? 감사하다. 그럴 때 하늘과 여러분이 영과 여러분이 뭐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생명 에너지를 이제는 와장창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새로운 행복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이런 것을 성경에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물질 세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육의 세계라고. 육의 세계에서 무슨 세계로? 영의 세계. 옮겨간다. 그것을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렇게. 하, 멋있잖아요. 저는 막, 이거 너무 멋있어. 막. 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이게. 그렇죠. 이 그림 하나 내놓고 이때까지 구라를 막 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 궁금해졌어요. 전신마취를 시켜도 뇌는 계속 활동하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뇌파가 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뇌파가 변하려면 무슨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다. 그걸 인정하면 참 멋있어집니다.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면 그냥 바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의식이 있을 때 내 뇌 활동량을 측정해보자. 뇌파를 쫙 찍어가.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얼마나 뇌가 활동하느냐. 그거를 100%로 잡자. 100% 잡고. 전신마취를 탁 시켜가지고 의식을 깡그리 없앤 후에 뇌 활동량을 한번 측정.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뇌 활동의 몇 프로가 우리 의식의 의식에 관련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게 100%라면 우리 의식이 차지하는 부분은 5% 이내더라, 이 말이야. 5% 이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식을 깡그리 없앤, 즉, 전신마취를 시키고 난 후에도 뇌의 활동은 95% 이상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뇌의식으로 나를 도와줄 수가 뭐요? 없어. 그래서 요 노란색 부분 요거 아마 4% 내죠. 5%. 요거는 의식이고 이 부분은 다 뭐예요? 완전 무의식입니다. 우리로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이거는 없는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만하게
정말 건방지게 무의식이래. 누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해. 무의식이야. 그러나 이거는 무의식이 아니고 이게 다 뭐예요? 영적 에너지가 운영하는 영역이 95% 이상이다. 근데 여기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좋은데 뭐냐면 이렇게 아주 진한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의식 가까이 갈수록 근처 가면 좀 어떻게 해요? 좀 뿌얘져, 그렇죠? 이런 의식을 무슨 의식이라 불러? 이상한 감이 든다. 그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잠재 의식으로는 모르겠어. 근데 뭔가 느꼈죠. 여자들이 이 잠재의식이 잘 발달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깥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 말은 안 해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그 행동이 뭔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저희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런 걸 잠재우시고.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잠재의식에 굉장히 둔해요. 우리는 의식 아니면 무의식이야. 그렇죠? 이제 그 여자들은 의식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 의식 차원에서만 대화를 합니다. 그게 맞다니까. 아, 그게 아니래도 내가 왜 그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해서 하면서 상대방의 잠재의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뭐요? 이 잠재의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뭐라 그래요? 어머, 그렇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위를 아주 이게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부위에 전혀 감을 잡 못했기 때문에 남자 생각으로는 마누라가 절대 알 수가 뭐예요? 없다. 증거는 없다. 물증은 없다. 그래도 여자는 무슨 증은 있어요? 심증은 있어요. 못당합니다. 아예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절대로 안 돼. 조금만 좀 금방 알아채. 예, 예. 이거 참. 그래서 남자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수명이 더 짧잖아요. 예. 자, 근데 여기에 아는 거를 담아둬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유사 타시는 동안은 진선미를 많이 받아서 그거를 아, 그랬구나. 아, 그렇게 아름답네. 아, 이래서 그 아름다운 산도 자꾸 쳐다보고 하면서 이 95% 속에다가 그거를 무의식 속에다가 자꾸 어떻게 해요? 쌓아야 돼. 그 자꾸 쌓으면 의식적으로는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힘이 돼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에 그런 거를 많이 쌓아둔 사람. 그래서 말을 한마디를 해도 아주 옳은 말을 하고 상대방이 아, 그렇구나라고 동의하고 상대방이 영향을 받아서 우울증이 없어지기도 하고, 예, 면역력이 더 강해져서 암이 치유되기도 하는 그런 힘을 주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게 많이 쌓인 사람, 무의식 95% 속에 많이 쌓인 사람을 흔히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공이라는 게. 내공이라 그러고, 또는 뭐, 기라고, 기라는 말도 써. 기라는 말은 주로 뭐예요? 예술적 그런 걸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영성 혹은 영력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힘.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많이 쓰기 시작하는 말, 카리스마라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영적인 에너지가 존재하는구나. 정말 존재하는구나. 제가 이제 구라는 이때까지 많이 쳤어. 그렇죠? 근데 백문이 뭐예요? 불여일견이야. 한번 보고 와 진짜네. 이제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구라 조금만 더 치고 합시다. 자, 그래서 잡신의 영적인 에너지를 에너지 잡신으로부터 받아도 물리적 에너지가 지배돼요, 안 돼요? 지배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잡신과 잡신을 항상 접촉하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제 수입을 얻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다, 무속인. 그래서 그분들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그 집에 가면, 자기들, 담당 신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무속인들 주로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은 되게 그 무속인들에게는 장군님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장군님들 신이라 이거야.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장군이 누구요? 이순신 장군님이야.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 그림을 붙여놓고 향을 피우고, 장군님,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영력을 주셔서 잘 마치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 자, 그러면 굿을 하자, 이거야. 굿을 하려면 뭐 내림이 돼야 돼? 신내림이 돼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영, 신, 귀신, 또는 혼, 뭐, 이런 것이 쫙, 그 무속인 속에 쑥 들어오면, 아,
생각하고 완전히 뭐예요? 신들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속인들은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항상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만약 나는 무당 관두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확 죽이진 않지만 뭐예요? 죽도록 괴롭혀. 그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무병이라. 예, 네, 무서워요, 여러분. 영적 세계, 여러분. 이거 한번 잡히면 어떻게? 털고 도망가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영적 세계에서 도망가려면 잡신한테 붙들리면 나를 잡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 정신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신차려라, 뭐 정신 이거를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는데 저는 이 정신 이것이 성령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그걸 깨닫고부터는 그냥 정신 그러기가 좀 미안해서 정신님이라고 부르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신들렸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 아주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면 그 의뢰인이, 그 무속인을 찾아갔던 의뢰인이 뭐예요? 와, 용한 무당이다. 는 것을 이제, 와, 용하구나. 놀랍구나. 즉, 뭐예요? 이 무당은 초인간적인 능력이 있구나. 정말 신을 받았어, 안 받았어? 신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아주 여러분이 잘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작두 타는 거요. 작두 타는 거라고. 네. 작두를 시퍼렇게 가. 아주 너무나 날카로워서 면도 날 이상으로 해서 이 종이를 갖다 대면 뭐예요? 그 날카로운 그 작두를 갖다 놓고 뭐예요? 그 작두 올랐어요. 중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발 잘라줘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바로 공중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잡신들도 인간에게 작용하고 있는 중력을 뭐예요?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 중력이란 것은 한갓 물리적 에너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해가 갔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이 잡신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날려. 여러분, 요즘 뭐냐면 중학생들이 그 친구들 뭐예요? 두드려 패는 거 보면 이거는 뭐 들렸어, 이거? 이건요, 진짜 잡신들.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심해. 잡신이 너무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애들이 잡신을 뭐예요? 선택을 해요, 안 해요? 선택? 더 악해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나는 부드럽고, 그런 친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뭐요? 나 같은 놈 한 놈쯤은 문제 없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를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 온몸에 뭐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문신한다고 도덕적으로 나쁠 가능성도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자기 유전자에 아주 나쁜 영향이. 그게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왜 그렇게 나쁜 것만 책임? 애골부.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이 영적 에너지 지배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사고의 구조가 아주 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뭐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뇌파는 마침내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라고. 자,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백문이 뭐예요? 그래. 그래서 그 무당이 작두타는 거를 옛날에 제가 테레비를 보니까 한번 합디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든가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 작두를 갖다 놓고 작두의 무게를 재니까 작두 무게가 뭐 28kg인가 그래. 그러니까 무당의 체중은 60kg야. 그럼 무당이 작두를 저울에 올려놓고 무당이 올라섰다 하면 총 몇 킬로가 나와야 돼? 88킬로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당이 신들려서 다 올라서도 계속 28킬로. 놀라운 거. 이제 눈으로 봅시다. 이제 구라는 그만치고. 그래서 요즘 이 사회가 자꾸 이런 걸 부추겨요. 그래서 이런 능력, 초인간적 능력을 인간적이라는 말을 빼고 초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자꾸 초능력. 그래서 물 위로 걷는 것도 초능력이에요. 아시겠죠? 그 인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물 위로 걷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물 위로 걸어가요? 마술사. 마술사. 그런 거를 마술이라고. 사람들이 마술사, 초보 마술사들은 이런 거 못해요. 초보 마술사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눈 속임으로부터 시작해. 있었는데? 없네. 없었는데? 있네. 이게 이제 다 눈 속임. 근데 이제 진짜 마술의 경지. 에 들어가면, 근데 마술은 속임수다. 그런데 속임수로 시작한 마술이 깊은 경지, 영적 경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속임수의 경지는 정신의 경지요, 잡신의 경지요? 잡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의 단수가 더 높아지려면 잡신과의 깊은 교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정신님을 공부하려면 성경책이 있듯이 잡신을 공부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많아요.
제가 보고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야 능력 있는 마술사가 돼. 예. 네. 그런 거 안 하면 그냥 초보 마술사라서 짜잔 이런 거 하다 끝나. 근데 이제 그래서 상당한 능력을 가진 마술사가 되면 무리로 그럴 수 있습니다. 무당도 초보 무당들은 자꾸 못하고 아주 실력 있는 무당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한국 마술사로서 무리로 걷는 거 텔레비전에서 한 마술사 있습니다. 봤어요? SBS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아, 그 뭐예요? 아이고. 그 유명한 꽤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응? 응? 스타킹이란 프로그램.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이 초능력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은근히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공중에 뜬다 이러면 상대방을 뭐예요? 제압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배우로 댕기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요즘은요, 이 공중부상은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이에요. 자, 나는 뜬다, 뜬다, 이런 거 할 때 자꾸 뜬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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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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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또요. 여러분도 이거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몸 뜨는 거 가지고 떠가지고 뭐 하랍니까? 여러분이 누구 뭐 제압할 상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초능력은 이 따위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수준이라 해야 돼요? 유전자 조절 수준의 초능력. 아시겠죠? 생명에너지. 이런 거 해가지고 생명하고 나면 상관없어. 이거는 과시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중국 뭐라 그래요? 그 무사들이 막, 날잖아요. 나는 날고 싶다, 날고 싶다. 기도하고 하면 날라. 그게 결국 그 인간이 영적 에너지에 나를 뭐야 완전히 맡긴 사람. 이제 아까는 이제 초보 학생이고. 이거는 이제 프로페셔널입니다. 무속인이에요. 아프리카 무속인입니다. There are other paranormal phenomena which are even documented in the Bible, which defy the forces of gravity. This man whose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The images which this film has recorded are scarcely to be credited.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A seco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up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और बात लंदन के पहले अजूबे की। लंदन में एक शख्स ने वो कर दिखाया जो पहली नजर में नामुमकिन दिखता है, लेकिन उसके कारनामे पर हजारों लोगों ने लंदन दुनिया भर से उसे टेम्सगंग टेम्स 관광객들이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서 사람이 무리로 걷는 हजारों लोग इस अजूबे से चौंक गए 한국 관광객 जादूगर डायनेमो का अनोखा करतब पानी पर कैसे चलने लगा जादूगर But 성경에서 무리로 걷는 것은 누가 무리로 걸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 그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무식하다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왜? 그건 예수님이 영적 에너지를 베드로에게 주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뭐예요? 파도를 보고, 이러면 물에 빠집니다. 즉시. 그래서, 그 얘기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지, 본래 내 자신은 가질 수 뭐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받아야만 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에서 마술사치고 최고 누구예요? 네, 카퍼필드, 데이비드 카퍼필드. 아, 이 친구는 진짜 고수예요. 무리로 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아예 뭐예요? 날라댕겨요. 아예 날라댕겨요. 어? 아예 그냥 그게 몸에 착 익었어요. 이런 아프리카 무술사들이나 이런 저 한국의 무속인들은 막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뭐예요? 진이 빠져요. 왜? 이 중력이 작용을 안 하니까 자기 몸을 뭐예요? 가누기가 힘들고 이 자세를 잡는다 보통 일이 아니죠. 데이비드 카퍼필드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누워서 떡 먹기야.
lived in these apartments where there weren't any other kids my own age. So I'd sit outside by myself, and I'd dream. 나는 말은 so I feel so alone. 나는 어릴 때 날아다니고 싶었다. My best dream is to fly. 그 꿈이 실현되었다. But to push against the air, ride the wind and fly. You ever fly in your dreams? Even today, when I feel lonely and insecure, I go back to that dream, and it helps me leave my problems and insecurities behind. All the answers are up there. Now, a lot of people have dreams. 여자가 머리가 길어요, 그렇죠? Sometimes I'm afraid that's going to happen to me. David Copperfield도 머리가 길어요. I've been trying to fly for a long time. 머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곤두박질한 머리가 어떻게 돼요? 긴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중력이 작용한다면 머리 내려오는지 안 오는지 그럼 잘 보세요. 머리카락부터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줄로 매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없다를 이제 가르쳐줘요. 줄 없다. 이렇게 해도 자꾸 줄이 따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의문도 풀어주려고 이제 다음. 유리 박스를 넣는 거죠. 줄 있다고 못 그러겠지, 그렇죠?
잡신들이 못하게 될 수 없지. 자, 여자를 이제 보겠습니다. 최고의 말씀. 저거를, 저런 걸 보면서, 와,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러고 잊어버리면 안 돼. 야, 역시, 영적인 에너지가 중력까지도 지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무조건적 에너지. 이를 의존할 때 그 생명 에너지가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내가 정말 치유받는다면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데비 카퍼필드가 이래 싸도요. 암 걸리면 수술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 부디 여러분 우리의 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로 여러분 모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